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문정리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매립쓰레기 손해배상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4월 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020-50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. 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. 피고는 국가였고요. 국가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.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는 2012년 7월 31일 날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합니다. 이 토지는 이제 그 밭으로 쓰이던 곳입니다. 그래서 5,700만 원에 이제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원고가 2014년,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14년 3월에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. 그리고 증여를 하면서 아들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습니다. 근데 14년 5월경에 땅을 파다 보니까 굴착공사를 하니까 땅 밑에 1, 2m 정도 밑에 폐합성 수재하고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. 근데 원고는 이제 이거를 이제 치운 거죠.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지목을 대지로 바꾸죠. 그러니까 건축까지 다 했으니까. 그러면서 원고는 이제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비용을 약 6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. 그러니까 토지는 5,700만 원에 샀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6천만 원 들었죠. 이 6천만 원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.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국가가 이제 소송을 수행을 했는데 당초에 밭으로 썼으면 큰 문제가 없었다. 그리고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차이가 뭐냐면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.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립 쓰레기에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냐 없냐.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겁니다.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으로 묻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소유자, 그러니까 그 매립 쓰레기가 발견된 때, 그 발견된 때에는 소유자가 아들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아들인데 토지 매수한 아빠가 이 소송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?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. 여기에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설령 밭으로 팔아서 뭐 식물을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1, 2m 아래에 그 이런 폐 합성 수지나 콘크리트가 있었다면 식물의 재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맞다. 하자 있는 거 맞다. 그다음에 두 번째, 원고가 와대한테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토지를 매수할 당시, 그 당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원고한테 있다. 그러니까 아들에게 소유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그 청구권 자체는 원고에게 있으니까 원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 중요합니다. 만약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다면 이 소송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왜냐하면 국가가 아마 그 쓰레기를 직접 매립했을 리는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하지만 하자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결국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을 기본적인 약간 뭐 성질 이런 성질에는 그 매립 쓰레기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매립 쓰레기가 있다는 거는 토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기본적인 어떤 형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 약간 그 무과실 책임이라고는 했는데 문제가 된건 제척 기간입니다. 그 하자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이 있고 손해배상 그 채무불이행 책임은 제척 기간은 없고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걸립니다. 하자담보 책임은 2년 또는 1년의 단기 제척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기간, 그러니까 발견한 때로부터 얼마 안 됐을 1, 2년 안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만 묻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이 원고는 그 매립 쓰레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즉시 곧바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제척 기간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따라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따라서 하자담보 책임도 인정됐고 결국은 국가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.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다만 제척 기간이 짧습니다. 1, 2년밖에 안 되고
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 책임이지만 손해 소멸시효가 좀 깁니다. 하지만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고 이 소송에서는 아마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다면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. 하지만 변호사가 아주 잘한 거죠. 변호사가 무과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하대담보 책임을 인정했고 이 상대방, 그러니까 국가 측이 주장했던 하대담보 책임의 그 권리자는 아들이지 아빠가 아니다. 이 말은 아들이었다고 하면 이미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됐기 때문에 아들을 하대담보 책임에 물을 수 없었을 겁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이 판결의 가장 핵심은 아들이 하대담보 책임에 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면 아들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죠. 그러면 아들은 채무불이행 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국가하고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관계가 없는 거죠. 따라서 이 소송에서 지금 원고 변호사가 아주 잘한 겁니다. 그래서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기 할 필요 없는 하자담보 책임으로 갔고 그다음 하자담보 책임에 있을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소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가 그걸 다 주장해가지고 손해배상 피해금 전액을 받았습니다. 이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실상계도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받아야지 않았고 결국은 책임을 처리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. 이런 소송은 한번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실제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됐을 때 어떤 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